누군가에게 고백하는 용자는 아니었거든.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약간 쫄보였어. 기다렸는데 온 사람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람과 저는 결혼한 거죠. 진짜 내가 보기에. 예, 네, 그래서 파도 타고 들어온 거야. 네, 뭐 미니홈피에 도토리 주고 받다가 이제 만나가지고. 아, 진짜 옛날이다 미니홈피. 도토리 주고 받. 와, 진짜 옛날이다. 뭐 하다가 이제 뭐 1천 원에 걸어주는 게 있는데 유일하게 저희 와이프만 딱 찍어봤더니 직업이 치어리더였어요. LG 이제 치어리더여가지고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. 그래서 치어리더도 나를 팬이라고 좋아해 주네 해가지고 쪽지를 먼저 보내고 막 하다가 만나다가 이제 먼저 사귀자 그러더라고요. 우와. 근데 내가 어떤 진중함을 보여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네가 지금 보는 나는 문세윤이 아니고 연예인 문세윤으로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. 어디서 드라마 잘못 봐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드라마가 사라진다. 있어 멘트가 더 있어? 혹시라도 그럴 수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만나보다가 인간 문세윤이 좋아지면 그때 우리 시작할까? 튕겼네. 튕겼어. 튕겼지. 제대로. 그래 알았어. 그리고 연락이 안 돼. 연락이 안 와. 그러니까 하루에도 계속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이렇게 연락이 안 와. 전화해도 안 받. 나중에 제가 전화하게 되죠. 전화 안 받아. 그 다음부터 약간 비참해져 내가. 오늘은 뭐해? 내가 오히려 막 손 떨리면서 오늘은 뭐해? 지금 밥은 먹었나? 이러다가 영원히 연락 끊길까 봐. 영원히 끊길까 봐. 오늘 경기가 어디 어디 하는 거 맞지? 야 오늘 대구가 덥다는데 조심해. 내가 너무 구차해지는 거야. 구차해지는 거야. 하다가 결국 연락이 닿지. 그래서 그게 만나면 안 될까? 막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만나 시작됐죠. 그게 무슨 그니까 그냥 받아주면 되지 왜 멋을 무슨 마음으로 그런 소리를 한 거야? 다시 일단 나는 세윤이 마음이 뭔지는 알아.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 있잖아. 어떤 여자가 나한테 사귀자고 했을 때 덥석하면 너무 해퍼 보이고 좀 그럴 것 같아서 자기 마음에 아니 마음에 참 애기가 아니라 애기가 아니라 한번 있었어요? 나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몇 번 했지. 세윤이가 얘기할 때 이때 그런 생각했던 거 맞지? 기억 나는 거 같은데. 맞아 맞아. 나 100% 내가 그거 맞아. 이것까지 한 정도면 있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. 근데 어쨌든 뭐 와이프가 노력해서 널 쟁취한 게 아니라 네가 무지하게 그러니까, 노력해서 쟁취한 야, 거네. 떨었네. 떨었어. 우리 싸움도 호피 먼저 나면 진 거예요. 언제 사귀냐 그랬으니까 내가 받은 거죠. 호피 나면 진 거야 원래 우리 때는. 아니 근데 그때 왜 그랬대? 여자분이? 아 지금 와이프가? 그래 와이프 여자분이. 여자분이. 아 그때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가지고. 여자분이. 당황했어요. 재림이 말처럼 망했다. 망했다. 그때 생각하니까 제가 쫄는 게 기억나가지고. 갑자기 듣고 저희도 같이 한 언니들이나 동생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. 야 어떻게 됐어? 찾았어 이렇게 된 거죠. 그러니까 갑자기 주변에서 문세윤한테 찾았단 말이야? 왜냐면 나 그때 진짜 형편없었거든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기는 속상했대요. 주변에서 약간 놀림거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걔한테 찰 수가 있냐는 둥 뭐 이런 얘기를 좀 듣다가 제가 먼저 이제 연락을 해서 그때 좀 풀려가지고. 아 근데 이제는 정말 얘가 이렇게 하고 공교롭게도 재수 씨 이름이 김하나 씨예요. 그래서 핸드폰에 하나님으로 돼 있거든. 정말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. 평소에 얘기 들으면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아 현명해. 근데 그게 핸드폰 저장도 잘해야겠더라고요.